SNTG 영어 독해원 12강 exercise 8. 주제, the difference in the depth of implication of words. 단어들의 함유에 있어서 깊이의 차이점. 깊이의 차이라는 거는 그 의미하는 바가 더 많을 수 있다 혹은 덜 할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제목, the difference between bad and wicked. wicked라고 읽죠? 나쁘다라는 거하고 사악하다라는 거의 차이, 의미적인 차이가 되겠죠? 첫 번째 문장 Imagine, 상상을 해보세요 Imagine은 주로 뒤에 대절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 대지 생략이 되어 있고요 That I tell you that tell은 사형식 동사 당신에게 말한다고 Mary가 나쁘다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perhaps you infer from my intonation 당신은 나의 어조로부터 생각을 할 수 어조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infer, 추론하다 혹은 or the context, 뭐로부터? 맥락으로부터. 어떤 맥락이냐? In which we are talking. 우리가 말하는 맥락, 상황에서. 막 우리가 상황이 막 파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나쁘다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아, 만약에 메디가 안 왔어, 파티에. 그러면 메디 나빠 이렇게 약간 투정 부리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메디가 진짜 나쁘다라는 걸 내포할 수 있습니다. that은 여기서 infer의 목적어로 그러니까 삼형식의 목적어로 that이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that이 갑자기 좀 뜬금없이 나오는 걸로 보일 때 이 that이 위치가 되진 않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지 위치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infer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 infer은 목적어로 대절을 받습니다 주로 대절을 받아요 그 infer the answer, infer the solution처럼 내용이 있는 명사가 아니고서는 대절이 주로 목적어로 온다 볼 수 있습니다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you probably infer, 당신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that I am disapproving of Mary 내가 메디를 까내리고 있다는 걸 아니면은 saying that 뭐 하고 있다는 거를 saying that I think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너가 그녀를 까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or similar 비슷하게는 given은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의 일종의 접속사로 보시면 되고 뭐뭐를 고려하면 이게 giving이 되지 않도록 파악을 하는 방법은 given이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따지면은 giving이 안 될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given이라는 표현이 하나 별도로 존재를 하는 거겠죠 전형적인 linguistic conventions, 언어적인 관습들 그리고 자, 언어적인 관습들을 고려를 하고 and assuming, 생각을 할 때 that I'm sincere, 내가 진실로 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you might not get 어찌 못할 수도 어떤 느낌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A more detailed sense of the particular source of a way in which Mary is bad. 뭐 이런 것. 메리가 어떻게 나쁜지. 뭐 어떤 행동을 해서 나쁘겠는데 그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bad라고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파티에 안 와서 나쁜 걸 우리에게 유감을 줘서 나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나한테 나쁜 짓을 직접적으로 해서 나쁜 걸 수도 있고. 여기서 쓰이는 in which는 일종의 관계부사로 쓰이고 있고 앞에 way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사 how로 바꿔 쓸 순 없죠 왜냐하면 way와 how는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과 her typical character traits 그녀의 일반적인 성격 그리고 and the like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 왜? since people can be bad in many ways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나쁠 그럴 가능성이 다양해요 나쁜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나쁜 이유가 너무 많으면 이 bad라는 표현은 어떤 걸 띄게 되냐면은 ambiguous 하게 됩니다
애매해져요. ambiguous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기에도 속할 수 있는 중의적인 거를 나타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줘서 나쁜 건지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안 주더라도 자기 자신이 born in natural, 자연적으로 나쁜 건지. In contrast, 반대로 if I say that Matt is wicked, 내가 메리가 사악하다고 말한다면, 사악하다가 나왔어요. 유의어로는 vici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vil도 있고요. malicious, 자꾸 만들어서 미안. malicious도 있고, 다 사악한.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을 vicious, evil, malicio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hen you get more of a sense of her typical actions. 그녀의 일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attitude, 태도에 대해서도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wicked라는 표현은 bad라는 표현보다 더 깊이가 있겠죠. implication이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mbiguous한 건가? 아니죠. 덜 ambiguous한 거죠. unambiguous의 정도가 wicked가 더 높습니다. wicked라는 단어는 is more specific, 더 정확하다. 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than bad, bad라는 단어보다 I have still not exactly pinpointed. 내가 정확히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메리의 성격을. Since wickedness takes many forms. 왜냐하면 사악함이라는 거는 여러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 위키드도 별로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bad보다는 더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자, 여기서 since는 어법 3번이 되고 3번이 맞습니다. since인지 although인지 물어볼 수 있고 although 대신에 뭐 though로 나올 수도 있고요. since인지 although인지 though인지 물어보는 거는 접속사의 문맥에 따라 있고 이건 어법 문제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원인 결과를 띠는 since를 써야 되겠죠. 뒤에가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이런 인과를 띠기 때문에. But there's more detail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문두에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마도 a stronger connotation, 함축이라는 뜻이에요. 더 강한 함축. 어떤 종류의 사람이 메디인지, 메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럼 메디가 사람이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 나오는 그 the sort of person Matt is는 사실은 SC, SV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is 어법 4번으로 지적을 할 거고 is인지 does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동사를 쓸 때 is인지 does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나온 걸 보면 원래 알 수 있는데 메디가 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는 메디와 그 종류의 사람이 주어와 보어 관계를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니까 이 형식을 감안을 해서 is를 씁니다. 게다가 in addition and again 그리고 다시 assuming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그런 일반적인 언어적인 관습들을 생각을 할 때 you should also get a sense 당신 또한 이해를 할 것에 틀림없습니다. 뭐를? that I am disproving of Mary 내가 메리를 까내리고 있다는 거를 아니면 or saying that you should disprove of her 너가 그녀를 까내려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아니면 비슷하게는 assuming that we are still discussing her moral character 우리가 그녀의 도덕적인 성격, 도덕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 정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욕을 하고 있는 건지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discussing은 어법 5번. 이거는 이 동사의 주요한 특징 중에 타동사라서 about이 못 써진다는 하나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discussing about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는 about을 또 쓸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건 상황보다는 그냥 어떤 두 단어가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고 있으며 함축이라는 거는 의미의 깊이이며 의미의 깊이가 뭐가 더 있는가 그걸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